드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식초를 좀 넣어줄게요. 네. 사실 저는 그 이런 병을 전용으로 닦는 솔을 사용하는데 그게 힘을 안 받아서 깨끗하게 안 닦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초 같은 거랑 닦을 수 있는 쌀알을 넣어주신 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고 그다음에 흔들어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에이, 그런다고 이게 닦이겠어요? 아, 흔드는 건? 네. 제가 흔드는 건 제가 전문이에요. 선생님, 이거를 흔들어 주시는데 한 5번 정도 세차게, 네, 아래 위로 좀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어머, 어머, 어머. 흔들기만 해도 이게 벌써 이렇게 다 어머. 그냥 녹네요. 네네. 안에 있는 분, 예, 안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아까 되게 더러웠던 부분들이 싹 닦이잖아요.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번 물로 헹구긴 해야 되겠지만 이 선이 좀 오래돼서 굳어있던 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벽 넓은데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기만 하시면은 싹 닦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막. 예, 탁 했었는데 투명해졌어요. 네, 네, 굳이 막 솔을 집어넣거나 손을 집어넣지 않아도 이렇게 닦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닦아보세요. 네, 그러면 유리컵 얼룩은 어떻게 해요, 이건? 네, 유리컵 얼룩을 식초하고 소금만 있으시면 된대요. 네, 저기 얼룩 있는. 네, 여기 얼룩이 지금 심한 예, 얼룩이 이게 심한 컵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 컵은 어떻게 닦으시냐면 식초를 한 5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잘 섞어주세요. 네. 소금이 녹을 때까지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주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살살 닦아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아, 그대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상태에서 여기 볼게요. 우리가 여기가 좀 더러우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뿌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어머. 굉장히 깨끗이 닦인 게 보이시죠? 와, 네. 여기 시커먼 때가 나온 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유리컵에서 묻어난 얼룩이에요. 그래서 유리컵은 식초하고 소금만 있으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닦으실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쪽 같네요, 정말. 달걀 껍질 그냥 버릴 거 아니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달걀 껍질 그리고 혹은 뭐 쌀알 그리고 또 식초 뭐 이런 것들. 그 아이디어가 참 좋으신데요. 예, 보통 이제 물때라든가 기름때 같은 거는 식초를 이렇게 바르고 우리가 문질러 주면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데 네. 저렇게 병 안에 손이 안 닿는 데는 문지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문질러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쌀알이나 계란 껍질 이런 거를 넣고 이걸 흔들어 주면서 자꾸 이렇게 접촉을 막 시키는 겁니다. 아. 그 접촉 과정을 통해서 이 기름때나 얼룩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KBS